언제부터 내가 욕먹는 것이야. 무서워하고 못 들어갔나? 종목들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손절하면 그냥 개욕하세요. 저한테 다 제가 받아들일게요. 안 쫓아낼 테니까. 자, 오케이. 1500원 뚫어냈고, 오케이. 1600원 달성. 아, 유이쌤 VI 들어갔네. 아, 참. 유이쌤 VI. 아, 간만에 원하는 그림대로 딱 나왔네. 아, 씨. 오케이.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급등. 와,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오늘 잘 가네.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12%를 가고 있다. 오늘 아직 슈팅이 안 나온 게 AP 시스템인데, 유니쌤하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오늘 날아갔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AP 시스템인데, 일단 분차트는 되게 잘 가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 AP 시스템도. 아, 진짜 눈물 나온다, 진짜. 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 오늘 추천 중 있는 거 한번 보자. 한번 보고. 팍 오는 거 아니면, 확률 자체가 정말 대원전선처럼 그 정도의 급 아니면 안 들어갈 거니까. 그 정도의 급이 있으면 들어가고, 억지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자, 장 시작합니다. 가봅시다. 가자! 장 시작! 하나 찾긴 찾았는데, 얘들아. 일단은 관심 종목이면 빼놓지. 관심 종목이면 일단 빼놓고, 타이밍 나오면 들어가고, 타이밍 안 주면 안 들어가고, 한번 죽여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니쌤 보고 있어요. 유니쌤. 일단 유니쌤 관심 종목. 9시 4분. 유니쌤 1200원. 넉넉히 잡았다. 1200원. 1600원 정도 잡으면 되겠다. 목표가 1600원. 손절가 9700원. 손절가 9700.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두 종목 더 알려드릴 건데, 이건 한번 각자 공부 한번 해봐요. 유니쌤 말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랑 그 다음에 AP 시스템, 이거 두 종목은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봐봐요. VIP 종목 하나만 들어갈게요. 조금만 들어가세요. 보자고. 한번 봐봐. 자, 유니쌤부터 하나씩 좀 분석을 좀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유니쌤 보게 되게 되면 전고 부근이에요. 전고 부근인데, 여기를 너무 쉽게 뚫어냈어. 여기를 너무 쉽게 뚫어냈어요. 이거 뚫어내는 게 오늘 만약에 갭상승 이렇게 안 나왔더라면 안 들어갔을 건데, 이 구간을 지금 너무 쉽게 뚫어내면서 전고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라인이 너무 살아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니쌤을 한번 본 거고, 그 다음에 또본게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인데,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라인들, 여기가 지금 1차 매물대인데 여기를 너무 쉽게 돌파를 해줬어. 여기 밑에서 시작을 했다 그런다면 안 들어갔을 건데, 어제 거래량도 잘 들어왔고, 어제 보게 되면 지수 어저께 엄청 빠졌죠. 그런데 어제 굉장히 잘 버텨주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날아가면서 120선 라인까지 뚫어주는, 장기 이동 평선까지 뚫어주는 모습이 나와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P 시스템도 한번 봅시다. AP 시스템은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죠.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는데, 어제 지수 밀리면서, 어저께 가야 됐어야 된 건데 지수 밀리면서 못 갔단 말이야. 근데 오늘 또 갭으로 띄워줬어. 전형적인 받아주고 올라가는 패턴이거든. 이게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 패턴이 있어. 이해가죠? 뭔 차이인지 알겠죠? 근데 후자가 훨씬 더 좋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눌려주는 패턴보다, N자형으로 가는 것보다 이 패턴으로 가는 게 제일 무서운 패턴이야. 그래서 오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셋다 종목들 흐름은 괜찮아. 유니쌤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AP도 그렇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뭐. 손절하면 뭐 욕, 바가지로 처먹으면 되지 뭐. 에이씨, 내가 쫄아서 언제부터 매매 못했나. 손절하면 그냥 욕하세요. 개똥이니, 김용재 바보니, 뭐 욕해도 됩니다. 언제부터 내가 욕먹는 것이야. 무서워하고 못 들어갔나, 종목들.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손절하면 그냥 개욕하세요, 저한테. 다 제가 받아들일게요. 안 쫓아낼 테니까. 자, 유니쌤 오늘 일단 거래량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거래량은 굉장히 좋아요. 어제도 거래량이 적게 터져준 건 아닌데, 어제도 거래량이 적게 터져준 건 아니죠. 어제 270만 주, 80만 주 터져줬는데, 현재 9시 11분, 10분 만에 전일 거래량에 뭐한 60%, 70%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오늘 거래량만 대량으로 터져주게 된다 그런다면 좋은 결과가 한번 예상되니까. 자, 시원하게 15%만 오늘 한번 가자, 유니쌤아. 한15% 정도만 한번 시원하게 날라가죠. 오케이, 좋아. 간다. 좋아. 1500원, 9만주 한번 뚫어주라. 1500원 가자. 1500원 제끼냐? 1500원 제끼지? 아, 쉣! 자, 오케이. 1500원 뚫어냈고, 오케이. 1600원 달성. 아, 유이쌤 VI 들어갔네. 아, 참. 유이쌤 VI. 아, 간만에 원하는 그림대로 딱 나왔네. 아, 씨. 아, 진짜 눈물 나온다, 진짜. 아. 아니, 종목들이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가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것도 씨, 우운 거.
또 박제대가 그것도 한창 영상에 돌아다니게 생겼구만. 흑역사를 또 하나 썼네. 아, 울고 나니까 현타가 오는데. 내가 왜 울었지? 아. 종목들 흐름 좋습니다. 계속 가고 있죠.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지금 안 밀리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좋아, 일단 나쁘진 않아. 좋아, 나쁘진 않아. 장 초반 흐름은 좋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수급 자체가 지금 나쁘지 않아가지고 오늘 얘도 한번더튈수 있겠죠. 여기서 수급 한 번만 더 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8200원 구간에서. 근데 호가창이 지금 괜찮아서 갈것 같단 말이지. 아, 화승도 가네. 아, 씨.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가죠. 오케이,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급등. 화성 혹시 매매하신 분들 있다 그런다면 각자 알아서들 수익 챙기는 걸로 합시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화성 엔터프라이즈 11%. 와, 화성 엔터프라이즈도 오늘 잘 가네. 오늘 아직 슈팅이 안 나온 게 AP 시스템인데, 유니쌤하고 화성 엔터프라이즈는 오늘 날아갔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AP 시스템인데, 제가 일단 한번 본 종목인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일단 분차트는 되게 잘 가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 AP 시스템도. 자, 그래도 오늘은 다행히 매매 결과가 좋았습니다. 유니쌤도 16% 날라갔고, 화승도 잘 가고 있고, AP 시스템도 잘 가고 있고, 가야 될 자리에서 가주니까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장 중에 제가 갑자기 감정이 좀 복해져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은데, 다들 머릿속에서 잊혀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유니쌤이 18%가 가고 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12%를 가고 있다. AP 시스템이 4%를 가고 있다. 이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다 잊어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뵙도록 할게요.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주시면 됩니다. 1년에 100만 원이고요. 회사로 전화 주시면 돼요. 18336014. 고생들 하셨습니다. 갈게요. 안녕.